언제나 함께, 언제나 그 자리에 우리 함께 했죠? 언니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입장해 주시고, 저 오늘 조금 빨랐죠? 좀 빨랐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만나서 행복하고, 이런 다른 만남, 친구도 아니고 직장 동료도 아닌 우리 옷 하나로 뭉친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 때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한 날이었고, 제가 꽃을 이렇게 선물을 받아서, 제가 꽃참 좋아하거든요. 우와, 오셨다. 오셨어. 누군지 볼게요. 너무 감사해요, 언니들. 오늘 참석해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되게 예쁠 수 있는 옷을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고, 산다, 안 산다가 아니라 저랑 한번 같이 입어보고요. 제가 입어볼 때 언니들이 언니 얼굴을 넣어서, 아, 내가 저런 느낌이 되겠구나. 아, 내가 저렇게 연출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해주세요. 이 머릿속에 나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밤보드레스 스튜디오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입고 있다. 그리고 느낌을 같이 느끼고, 우리는 함께하는 이 시간을 즐기러 왔으니까 함께 하자고요. 오늘은 제가 무슨 뭔가 업돼가지고, 기분이 업업 파리 피플하고 노래가 나올 판이야. 이제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저기 질문 없죠? 네, 진행할게요. 아까 낮에 봤던 거를 그냥 금방금방 지나가,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 핸드메이드 요게 부드럽고 한70몇 프로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방송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보통 우리가 80% 이상은 입어야 핸드메이드 느낌이 나요. 우리 나이 때는. 우리 나이 때라고 하긴 그렇고요. 옷좀 입는 다음에 딱 만져보면, 한 이렇게 만졌을 때 캐시랑 핸드가 80%에 맞췄을 때는 좋다라고 느껴요.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입어보고 금방금방 아까 입었던 건좀 금방금방 지나갈게요. 요 정도 올라가면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아, 편하고 가볍고 뭐 되게 좋죠. 그리고 제가 항상 하잖아요. 지금 시즌에 이제 핸드를 샀을 때, 아, 내가 지금 너무 덥지 않아. 그럴 때는 안쪽에 되게 얇게 해서 입어도 계절감이, 사실은 지금부터는 조금 따뜻하게 입는 게 패시던 거라 지루할 수 있잖아요. 못본 언니들 때문에 제가 또 다시 한번. 요런 거 장점이 목 같은 스카프 같은 거 돌리기에 딱 좋고, 아까 이렇게 입었을 때 되게 가벼워요. 소매가 이렇게 넉넉해서, 소매는 또 이렇게 캐주얼하게 이렇게 딱 걷어서 입기 딱 좋아요. 이렇게. 제가 입은 바지 오늘 방송에 보일 거거든요. 방송편에서 여기 진주가 이렇게 그들만의 이니셜로 딱 이렇게 진주 단추로 돼 있고, 고무줄이에요. 정 사이즈 5호인데 저는 낙낙한 거 보니까 정 사이즈는 이렇게 입었어요. 여기다가는 뭐 스카프나, 여기 제 생각에는 폭스나 아니면 울 100%짜리 목도리 딱 하면요, 되게 멋있어요. 요거는 아까 멀티로 자켓으로 써도 되고 원피스로 써도 되는 울 원피스인데 다양하게 쓸수 있는. 요건 66 사이즈더라고요. 저한테 느낌에 크더라고요. 위에 안에다가 뭐 폴라티를 입거나 지금처럼 와이드 팬츠를 입으면 가을 자켓처럼 이렇게 멋쟁이처럼 입고 다닐 수 있고, 이걸 또 잠그면요, 원피스예요. 굉장히 좀 단정한.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청바지나, 요거는 이제 내일 편에 말을 할 텐데, 이런 빨강색 티, 요거는 빨강색 무지 좋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민트색. 올해 이게 유행인가 봐요. 제가 아까 그래서 방송 중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중년의 나이에는 가을이라고 해서 가을 그런 시크한 컬러를 있긴 있지만, 오히려 뭐 보라, 핑크, 빨강, 이런 민트가 더 유행이래요. 왜 그럴까? 그죠? 이것도 제가 아까 이런 청바지랑 입어도, 까만색 폴라티랑 입어도 예쁘고 편하고, 옷이 뭐 불편함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옷이 막 나를 잡아먹을 때막 밑에가 이렇게, 이건 사실 정전기도 피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활용도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제가 여성 여성이고요. 좋아하는 코디 있잖아요. 반포만 내 스타일이, 아까 그 얘기를 했어요.
외국의 패션 잡지에 많이 출연하는 그런 색깔의 코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귀엽고 딸도 있고 나도 있고 이렇게 제가 아까 엄마 친구분이 저한테 뭐 보내주신다고 전화를 하는데 주소를 서초구 이렇게 막 하는데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이제 90이 넘어가시니까. 근데 나도 그 나이가 오겠죠. 그런 생각에 늙게 익어가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저도 그럴 때가 오잖아요. 그래서 젊은 날 불태우면서 즐기면서 후회 없이 살아야 인정을 하게 나를 위해서 살자고. 슬펐어요 아까. 나도 늙겠죠. 다들 늙겠죠. 우리는 정장 자켓이에요. 네. 자, 디자인을 사진에서도 나오겠죠. 근데 우리 나이에 정장 자켓을 예쁘게 파는 데는 정말 백화점 브랜드밖에 없죠. 그렇죠? 디자인이 매우 새롭고 우리예요. 우리 좋은 우리네요. 볼까요? 우리 함량이 자 70%네. 그 다음에 폴리에스테르가 30%. 와, 우리 70% 들어간 거야. 우리 70%고. 시장편에 옷도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정장 자켓 한 벌이죠? 그죠? 네. 대리님? 그죠? 네. 연미복 같은 느낌 있긴 있다. 아, 이게, 자. 그죠? 여기 글씨 때문에 안 보이신다고 하시니까 여기. 경쾌하게. 얘는 청바지나 하얀색 바지나 얘들 다, 대로 다 움직일 수, 연출할 수 있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근데 누가 봐도. 친구야 너 좋은 옷 입었다 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옷이에요. 가볍고 그리고 이런 여기 있는 단추도 황금 골드 단추로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진짜. 이게 오늘 산 것만 해도 500만원 400만원 정도 사이 그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언니들이 있기 때문에 매주 신상이 이렇게 샘플이 들어와서 언니들한테 정말 다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카라업, 노카라라고 하죠. 카라 없이 그리고 이 끈이 이 안쪽으로 통과하게끔 돼 있어요. 벨트 끈이. 그래서 뒤에 끈이 안 보이게끔. 근데 이거를 또 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거를 그냥 안쪽에 넣으셔서 뒤만 입고 이렇게 그냥 펼치셔서 다니셔도 되고 또 빼셔가지고 전체 묶으셔도 돼요. 이게 지금 특이하다. 이거 반이네요. 반 반팔형으로 이렇게. 이 색 되게 예쁘네요. 멋쟁이 색이네. 그죠? 얘도 그죠? 이거 제가 함유랑 한번 볼까요? 이것도 한 80%? 네, 보자. 아 그러네. 86%네. 85.5인가? 85% 이상인 거네. 다르네. 그죠? 언니 나중에 요 핸드메이드 백화점 가면요 80 이상 보시면 다르고요. 100%면 정말 부드러울 거예요. 거기다가 캐시까지 들어가면 더 부드럽죠. 더 부드럽고 캐시면 15%. 아 그래. 안 보였어. 울만 보였어. 네, 울 85% 맞아. 네. 캐시미어가 15%구나. 네. 보라색 한번 입어볼까? 잘 보이게? 제가 좋아하는 보라로. 뭐. 사이즈 있어요. 566. 아 이게 요 반팔이에요. 반팔인데 여기는 이제 니트를 입거나 폴라티를 입었을 때 이게 막 추울 때 보온성보다는 간편하게 따뜻함을 살짝 가려준 따뜻함을 막 와 이거 입어서 따뜻한 게 아니라 멋스럽게 따뜻한 건데 요게 특이한 여기가 소매가. 그러면 여기다가 울 캐시미어 니트 같은 거 있으시면 같이 입으셔가지고 멋스럽네요. 멋스러워. 제가 이제 블랙을 입었으니까 그런데 블랙에다가 블랙 입으면 또 잘 안 보이고 여기다가는 뭐 아이보리라든지 같은 보라 계열 폴라티도 예쁘겠다. 보라 계열로 안감이 소매까지 내려와. 아 여기 되게 많이 신경 쓰. 아 그러네. 여기까지 있네. 핸드메이드 손 들어갈 때 이렇게 막 끼잖아요. 정전기 나고 이게 안감 있으면 쑥 들어가긴 해요. 근데 큰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안감까지 신경 썼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는 뭐라 그러지? 요런 컬러의 보라, 찐보라 폴라티나 아니면 브이넥도 그때 저희가 팔았던 그런 것도 예쁠 것 같아요. 가벼워서 장점은 가볍다. 단점은 왜 반팔일까? 근데 제가 이거 연예인들 입은 건 봤는데 아 이거 이 맛에 입나? 좀 소매 부분이 좀 활동하기 편하고 밑에 막 거슬리는 게 없이 그런 부분은 있어요. 예쁘고 요것도 한번 입어볼까요? 이것도 입어볼게요. 예쁘네, 예쁘긴 참 여성스럽게 예쁘네요. 예쁩니다. 참 여성스러운 옷이네. 여기다가 이제 스카프를 또 연출을 하면 지금 가을 시즌에 또 입고 다니기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입고 다니 여성스럽긴 하네요. 이렇게 잘만 연출하면. 궁금한 거 없으세요 언니? 가벼워 좋아요. 77의 사람은 안 맞나요? 이거 56 사이즈 있죠? 네. 이게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77 맞는데 여기 팔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연출될지. 그것도 반팔 입진 않잖아요. 나시를 입진 않으니까 요 둘레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둘레를. 이게 55 사이즈거든요. 그러면 제가 검정을, 저는 만약에 산다면 검정을 사겠죠. 막 입기, 핸드메이드는 좀 편하게 막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벨트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예쁘게 마무리되니까. 검정은 제가 편하게 막 입기에 딱 좋고, 그 다음에 카라가 없으니까 불편함도 없고, 그 다음에 스카프나 목도리나 겨울에 이렇게 막 하기에도 딱 좋고, 또 벗었을 때 이렇게 앉았을 때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여성스럽고. 근데 요 소매를 보시면, 요기에요, 요 정도. 여기가. 뒤에 밍크 목도리 아 있나? 하나 있을 거예요. 아 여기 코디했던 거 그래. 아 여기 뭐 하나 있어. 네. 이런 거랑 같이 하긴 아 그래서 있구나. 요거는 이제 그런 용도는 아니지만 집에 있는 밍크랑 같이 했을 때 요런 느낌이야. 따뜻하고 아 멋쟁이 스타일이긴 하다. 그죠? 이제 알겠어. 이거 하려고 이게 있구나. 아, 카라 없이. 검정은 되게 세련돼 보여요. 네. 시크해. 네,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들어가서 했을 때는 이렇게 풀고 이걸 벗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핸드인 것 같아요. 핸드가 너무 부피가 그럼 벗어야 되잖아요. 벗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그리고 저 이런 거 잘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뱅글뱅글 돌려서 이렇게 묶기도 해요. 이렇게 꽉 이렇게 목을. 아 그러네. 이게 올라가는 용도입니다. 이게 올라가는 거기 마 잠깐만요. 왜냐면 궁금해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 다 국내 제작이야. 국내 제작이야. 국내 제작. 왜냐면 제가 왜 물어봤냐면 이 디자인은 요즘 뭐 시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디자인이긴 한데 이거 딱 만지는 순간 국내 제작이에요. 이거는 수입, 왜냐면 면사라든지 이런 원단 자체가 고급 원단이기 때문에 이런 건 중국에서 만들진 않거든요. 중국은 좀 대중적이거나 아니면 올 백을 만들거나 요거는 국내 제작이에요. 디자인이 매우 독특한 데다가 패턴도 이렇게 다 들어가 여기가 보송보송해요. 여기가 요거는 뭐 바지랑 세트로 입어도 되겠다. 이런 빨리 입어봐야지 또 우리 언니 노아들이지. 테이핑 처리를 깔끔하게 아주 잘했어요. 치마 안쪽도 이렇게 뒤집었을 때 이렇게 사실은 안을 보여줄 일은 없지만 우린 또 옷을 고를 때 신경 썼어. 이 정도면 오케이. 이거 어느 정도 내가 옷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 안감에서 또 보잖아. 그래서 한 번 정도 보고 옆에 이런 거 보면요 이게 상침이라고 하더라고. 이거 뭐라 그러지? 박음질이 두 개가 쫙 떨어지거든요. 이게 양복이라든지 와이셔츠 만든 기법에서 들어가는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재봉사들이 하는 박음질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박음질로 디자인을 했네. 아, 이 치마 잘못 만들면 다 버려야 되겠어. 이렇게 다 완성됐는데 여기라도 잘못 박으면 이거는 기술공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절개를 몇 컷을 한 거야. 이 치마의 패턴이 보통 치마 만들면 시장 제품 두 장이잖아. 앞에 한 장, 뒤에 한 장, 아니면 프릴 한 장. 세 장이 세 보니까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아. 거기다가 이 옷 자체의 디자인을 위해서 다 조각낸 거를 조각으로 디자인을 했어. 보통 이런 거 만들려면 이렇게 이 항아리 만든다면 밑에 셔링을 주거나 하는데 얘는 패턴으로 이렇게 한 거야. 패턴으로 이 모양을. 야, 이거 저희는 이제 인지 조금 볼 줄 알잖아. 야, 진짜 잘. 이거 만드시는 분이 누굴까? 아마 이걸 만들면서 자기의 그 자부심이 굉장히 있었을 것 같아. 너무 잘 만들었네. 이게 색깔이 세 가지네. 아, 얘 색 예쁘죠. 야. 그래, 이 치마 아까 우리 방송할 때 했잖아. 그 버릴 수 없는 옷이 될 것 같아, 얘는. 근데 중요한 거는 자주 입으시고 안 버리면 좋은데. 아니, 전 딸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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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여기 지금 모직 바지인데 이 모직의 이 올 함량이 굉장히 좋은가 봐. 왜냐면 이런 거 바지들 기존에 사 입었을 때 좀 뻣뻣한 거 있어요. 저렴한 거 가성비 있게 일반 슬랙스예요. 근데 이게 아주 아주 훌륭하게 예쁘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지가 핏도 예쁠 것 같아. 뒤에 고무 밴딩 들어가 있고. 바지는 여기서 사시라고 제가. 아, 좋은 바지는 저희 업체의 그 시장편의 언니들 바지 되게 좋아요. 가성비 있는 바지도 있고 이런 좋은 바지도 있으니까 잘 선택하셔가지고. 사이즈 5, 6, 6, 7, 7 7까지 있어요. 나와요. 다 언니들 덕입니다. 이런 옷이 어떻게 이쁜 옷이 이렇게 들어와요. 언니들 있으니까 들어왔죠, 그죠? 좋아요. 촉감도 좋고. 얘는 뭐 지금 사가지고 지금 당장 입으면 오늘 더울 거예요. 더운데 쌀쌀해. 최근에 추운 적 있죠? 추울 때 입고 봄까지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는 잘 관리하면 정장 라인도 되고 중요한 자리 입고 가기에는 훌륭해요. 얘도 입어봐 드릴게요. 딸바보 엄마시군요. 전 아들 셋, 딸 부러워요. 아들도 둘 있는데요. 아들도 바보 할 거예요. 저는 그냥 직원도 둘 있는데 직원 바보. 저는 그냥 바보 할래 그냥. 그리고 반포 드레스 바보, 회원님 바보 바보, 나 바보야. 그거 할래 그냥. 이게 행복할 때 이런 농담 하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저도 제가 아까 그 얘기했어요. 예뻐지고 건강하게 살려면 가상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가상의 사랑을 해봐. 강아지도 좋고 꽃도 좋고 자녀도 좋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면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사랑받는 여자가 딴 게 있어요. 그냥 가상의. 아니면 임영웅을 좋아하든지 뭔가가. 그래서 연예인을 좋아하고, 그죠? 사랑받고 사랑할 때 여자는 예뻐져요. 그리고 청춘이 돌아와요. 이거 지금 제가 입은 바지예요. 이 바지가 마음에 들어요. 제가 고무줄 바지 잘 안 입거든요. 마음에 들어요. 오늘 골랐는데 모직 바지예요. 모직 바지에 겨울 내내 입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입은 바지 중에 가장 쫄쫄이가 귀엽고 배를 넣었는데도 배 부분이 되게 귀엽게 쫄쫄이가 돼요. 여기가 네, 맛집이에요. 근데 이런 셔링을 넣고 이렇게 예쁜 포인트를 줬을 때 이게 엉뚱할 수 있는데 고무줄 바지가 다 단점이 엉뚱해요. 근데 얘는 어떤 것 같아? 엉뚱하지 않고 핏도 엉덩이도 이렇게 조금 힙업되고. 너무 적나라한가요, 나야? 아니요, 부담스럽지 않게. 네. 약간 여유 있게, 살짝 여유 있게. 네. 그리고 여기가 제가 허리가 그 지금 이렇게 느낌이 전 조금 또 뭐, 크니까 또 날씬하고. 아유,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 하려다가 잠깐. 아니, 이게 느낌이 편안하겠다. 우리 옷 이렇게 내려가면서 항아리처럼 내려가면서 탁 떨어져. 이렇게 요렇게 탁. 통바지인가요? 통바지예요. 통바지인데 너무 통인데도 이상하지 않은. 얘 되게 통이거든요. 되게 편안하게 와이드 통 팬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이드 팬츠인데 뭔가가 밑단이 조금 내려가면서 벨기 팬츠의 그 느낌을 조금 내면서도 그냥 딱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와이드구나. 이렇게 사이즈 5, 6, 6, 7, 7 일단 느낌이 모직이에요. 굉장히 좋은 뭐 제가 뭐
몇 프로다 그거보다 바짓단은 요렇게 돼 있어요. 밑단은 그리고 그러면 그냥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겠죠. 당연히 이건 스판이 있겠죠. 근데 이게 스판도 쭉쭉 스판이 아니라 텐션감 있는 스판. 말하는 그 스타일을 잠바 아니야. 잠바 점퍼. 네. 밑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뭐 밖에들이 계속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입었어요. 얘는 그냥 편안한 점퍼예요. 가을 점퍼. 이렇게 점퍼의 느낌이 보라색의 그 밑단 조리개, 그다음에 보라색 컬러와 대조되는 스티치가 보라 컬러와 비슷한 스티치로 좀 돼 있어요. 네이비 컬러예요. 지금 보면 점퍼 목선이 예쁘네요. 네. 예쁘면요 하객 룩도 되고요. 상견례 뭐 어디나 나만의 스타일을 굉장히 정장틱하게 연출할 수 있어요. 반포 드레스 옷은 되게 신기한 게 뭐 캐주얼해 보이도 제가 입고 언니들이 입으면 되게 단정해 보이는 그 장점이 있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카라 있는 거 맞지? 그래 그래 맞아 맞아 맞아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 얘랑 그러면 청바지랑 한번 입어봤을게. 청바지인데 스판은 좀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쫙쫙 늘어나는 시장편의 그런 스판은 아니에요. 하지만 좀 멋스러워요. 고급스러워요. 네, 고급스러워. 밑단을 몇 번 접어도 진짜 네. 입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냥 입었거든요. 그냥 입은 핏이에요. 색깔이 세련된 색깔 맞고요. 베개 핏이고 제가 이런 걸 입으면 운동화 신고 또 이렇게 입겠죠. 접어가지고 동동 접어서 뒷모습 보이지 말라 그랬는데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입어서 핏감은 좋죠. 청바지를 내가 좀 청바지 사이즈는 566 있고 지금 이렇게? 입으시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실까요? 5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약간 살짝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여유 정 사이즈인 것 그렇게 따지고 그리고 요거는 겨자색이 얘가 말로 현장에서 보면 겨자색이에요. 겨자색인데 요 느낌이에요. 카라를 저 지금 좀 풀었어요. 베이지 컬러. 여기다가 제가 바지를 골덴 바지 얘를 한번 입어볼게요. 귀찮아요. 그 밑에는 트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따갑나 안 따갑나 지금 생각하는데 안 따가워요. 이거는 안에 내복 같은 거 안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바지 배위 부분 보시면 이게 정 사이즈예요. 저한테는 조금 낙낙하면 정 사이즈인 거예요. 제가 입어서 맞으면요, 그건 되게 작은 거예요. 제가 맞다라고 표현하면. 요렇게. 벨트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얘는 정 사이즈라서. 네, 바지 골덴이에요. 자, 바지 밑단이 요렇게. 제가 지금 구두를 신었잖아요. 그럼 운동화를 신었다 그러면 요런 느낌이에요. 운동화 신으면 또 다른 느낌? 이렇게. 운동화 신었을 때는 이 운동화와 신발의 그 높이가 정으로 나오고 구두를 신었으면 좀 짧다 느낌이. 그렇지만 이제 완전 부츠컷처럼 보여요. 부츠컷. 치마와 입으면 예쁨이 이렇게 예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요렇게. 아 좀 단정하고 좀 명품 같은 느낌이 있네. 이게 익어가고 있는데 여성스럽고요. 나의 날씬함과 나의 특이함, 유니크함을 잘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골덴 바지는 그냥 입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너무 얇으신 건 아니시고요? 네. 아 그런 것 같죠? 직접 들어오셨네. 제가 엉덩이는 좀 있지만 근데 이게 조금 치마라서 바지보다는 더 좀 크게 그러니까 정 사이즈인데 조금 더 허리가 큰 것 같아요. 치마라서. 그래서 이게 66 사셔가지고 좀 타이트하게. 그리고 뒤에 고무밴딩이 조금 독특한 고무밴딩이 붙어 있어요. 이게 여기 뒷면이. 그래서 조금 신축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치마는 무지 예쁘네요. 무지 예뻐요. 주머니는 없어요. 주머니는 없고 예쁘다 못해 굉장히 세련됐고 굉장히 멋있어요. 앞트임도 네. 있고 뒷트임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라든지 이런 그런 느낌이 있어요. 계단을 가면
반보드레스가 무슨 말 했는지 알 거야. 이 느낌이 있어요. 꽃이 촥 폈다가 줄어드는 느낌. 다른 색깔로 입었어요. 다른 색깔로 입었고. 배꼽 보이시니까 네. 조금 조심해 주세요. 네. 알겠어. 알았어요. 당황하실까 봐. 자, 요 느낌이에요, 요 느낌. 이게 좀 독특해요. 뭐냐면 일자 라인이 앞팀 치마 같은데 옆에는 플리츠고 플리츠인데 너무 큰 플리츠도 아니고 어느 정도 바디감도 잡아주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날씬한 것도 있고요. 얘가 77 언니가 입으면 막 네, 가을 코트인데 저는 만약 이렇게 입는다면 요거를 보라색 계열로 입고 청바지를 입거나 아니면 하얀색 화이트 바지를 입을 거예요. 제가 입는다 그러면. 보라색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보라는 맞는 입으시고 얘가 조금 카라 느낌이 나네요. 그래서 요 느낌을 내려고 요렇게 만들었나 봐. 우리 또 되게 단정한 걸 좋아하잖아요. 제가 청바지랑 이만 총자 안 돼요. 나가시면 안 돼요. 네. 요렇게 입어볼까요? 그런 느낌으로 해요. 자 입었어요. 위에 입었는데 제가 사실 요런 거 좋아하잖아요. 장사할 때도 항상 이런 스타일로 많이 입었어요. 여기다가 와이드 바지를 입고 많이 입었었죠. 단정하니까. 얘도 그 울이 들어간 거, 얘 울보다는 얘는 면사가 많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티 같은 느낌도 있어요. 오히려 얘가 좀 편안한, 지금 입기에는 얘가 좀 지금 시즌 옷인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오버했나? 자, 여기 입었어요. 여기 길이감은 요 정도고요. 내려도 돼요. 내려도 되는데 이 컬러 아주 예쁘네요. 이 컬러가 지금 엄바란스 하긴 하지만 여기 검정이나 같은 베이지도 되고 하얀 남방이랑도 하얀 남방 같은 경우 있다고 하면 이런 남방이랑 입어도 봄에 요거 입고 숄 같은 거 해도 여성스럽기도 그냥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하얀 남방이랑 고상한, 내 시장편 고상한 스타일이 막 튀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런 스타일이 베이지 스커트 고급지네요. 이거 치마 올라갈 때도 기분 좋고요. 그냥 지금 사실은 멀리 있고 시커매 보이니까 느낌을 모르겠는데 현장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요. 이 컬러감이 굉장히 고상한 스타일이에요. 그냥 단아하고 튀는 거 안 좋아하지만 매일매일 입어도 좀 너무 이렇게 단색들보다는 이렇게 지금 이걸 자세히 봤는데 저도 이런 선에 되게 입만하거든요. 이렇게 선을 볼까요? 선에 팔선까지 다 같은 느낌이 드는데 청바지 아니에요. 파랑도 있고 요 검 이게 그레이색도 있고 아이보리도 있어요. 아이보리를 한번 입어볼까요? 아니면 검정? 어떤 파랑 입어봐달라고 하시면 네, 파랑 입어봐 드릴게요. 신의 보이 모직 바지가 원래 겨울에 청바지를 입는 이유가 제가 모직 바지 입으면 뚱뚱해 보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아주 핏감이 날씬함을 떠나서 아주 세련된 핏감에다가 슬랙스 느낌인데도 굉장히 일자 슬랙스인데 다리도 곧아 보이고 이게 다 전체적으로 완벽한데요. 이 바지 진짜 예뻐요. 완벽하게 제가 하자가 없네. 뒤에 고무밴드까지. 근데 고무밴드 있으면 뚱뚱해 보이는데 여기를 쫙 이야. 이 집은 정말 바지로 유명한 이유가 있네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입으셔도 진짜 예뻐요.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따뜻하고 제가 지금 덥지만 이걸 입었을 때 기분이 되게 좋은 바지. 왜냐하면 나를 뭔가 세워주고 되게 잡아주고 뒤틀림 없이 오늘 입은 바지 중에 가장 편해요. 놀랄 정도로. 아까 와이드 제가 입은 방송할 때 입었던 거랑 아주 그냥 아이고 배꼽이 또 나. 요 정도 나와도 이 핏감이 쫙 떨어져요. 일단은 이거 사이즈만 맞으면 일단 하나 건진 거예요. 겨울 내내 입고 입을 때마다 비싸 보이는 바지에다가 밍크라든지 아무데나 뭐 결혼식 예식장 뭐 친구 모임에 가도 멋있네요. 아주 멋있네요. 사이즈가 딱 맞게 나왔어요. 그럼 이게 566 있죠? 네. 정 사이즈예요. 정 사이즈. 그리고 이거 입을 때 특히 신경 써야 되는 게 얇은 폴라티나 얇은 티 입으셔야 돼요. 이게 울이라서 어느 정도 지금 입기에도 굉장히 다 보온도 되니까 굳이 여기 두툼한 거 입지 말고요. 안쪽을 매우 얇은 폴라티
매우 어제 제가 그 방송했던 그 얇은 쭉쭉 늘어나는 거즈면 같은 폴라티 있죠? 그거 입으세요. 그런 거 좀 핑크색이나 입으셔도 되고 얇은 걸로 입으시고 아주 제 사이즈인데요. 제가 마음에 쏙 들어요. 일단은 실은 못 입어요. 안 될 것 같아. 진짜 이거는 너무 다른 거 너무 미안해. 왜냐하면 아 제가 고민을 할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얘는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밑에도 와이드인데 세서 제가 이런 와이드를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뚱뚱해 보이는데 얘는 치마 같은 느낌이에요. 롱 치마 같은 느낌. 그리고 얘는 나중에 얘 이 자켓 아니고도 블라우스 같은 거 입고 굉장히 멋스럽게 이 와이드가 우리가 잘못 입으면 정말 뚱뚱해 보이는데 이런 배 부분이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딱 맞게 나와요. 정 사이즈에다가 굉장히 멋스럽게 잘 연출됐고요. 밑에 와이드가 멋있어요. 이 와이드 바지가 뚱뚱해 보이지 않고 입었을 때 착용감도 좋고 제가 오늘 와이드를 입고 싶어서 시장편에서 하나 샀는데 아 그거는 뭐 좀 원단도 그렇고 왜냐면 이걸 하나 필요했는데 지금 요 바지도 입고 위에 정장 입으면 참 예쁠 것 같아요. 너무 고급스럽네요. 뒷모습 네. 너무 고급스러워. 깔끔하네요. 이 정장 검은색 하나 갖고 있으면요 어디나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슬픈 일 기쁜 일 뭐 다 쓸 수 있고 아니면 폴라티를 색깔을 다양하게 하면 되고 요런 정장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요거는 제가 하나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볼 거예요. 이거를 입겠습니다. 자켓도 제 마음에 딱딱 드네요. 딱딱 맞는 사이즈 딱 맞아요. 아주 괜찮네. 고급진 옷을 입으니까 안에 입은 골치 옷까지 예뻐 보인다고 하시네요. 그렇죠. 이 저렴한 옷이. 그리고 근데... 네, 되게 좋은 의견 주셨는데 지니스텔라님께서 반프드레스 오늘은 다 제 스타일이네요. 그리고 회원님들 명칭은 따로 없나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애칭을 뭘로 할까요? 정해볼까요? 뭐 정해주세요. 공모에서 네. 밴드 회원님 어떤 되게 유명하신 분은 암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황금 단추가 또 저랑 또 잘 어울리고 요거 제가 하나 저도 사겠습니다. 예뻐요. 제가 정장 자켓 하나 한 벌짜리 사려고 어제 사실 밤새 새벽 5시에 집에 갔는데 정장을 저도 필요해서 살려고 했는데 아 너무 애쓰럽고 너무 싸 보이고 무슨 회사 다니는 사람 같고 해서 아주 이 바지도 바지 핏이 되게 날씬해 보이고 와이드가 굉장히 멋스럽게 와이드인 거예요. 그렇죠. 1시 55분. 아, 1시 55분. 위에 여기까지 주소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 맞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벤트 공지. 네, 여기 위에 있어요. 제 여기 보면 창 위에. 아, 맨날 보기만 했는데 오늘 참 왔어요. 강말수님. 말순 언니. 네, 손수건 보내드릴게요. 주소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가입만 하셔도 저희가 후디스카프나 뭐 다양한 종류로 계속 보내고 있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보내고 있어요. 한 천몇 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만 명, 백만 명의 쇼핑몰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또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프로젝트 있잖아요. 언니들이 사업들 공유하는 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승인된 사람만 글을 쓰게끔 제가 할게요. 막 올리지 못하게. 왜냐면 모르시는 분도 막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도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반포드레스의 하나의 클럽 문화를 만들어 볼게요. 오늘 반포대교까지 여기까지 너무 행복했고요. 아니 궁금하신 거 없죠? 2분 남았는데 너무 아쉽다. 다른 분들은 언니들이라고 하시는 게 친근하고 좋던데요. 네. 신정님, 신나지님, 혜은님, 대차협님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그렇죠. 언니들도 되게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선배 언니, 후배님, 친구님 그죠? 사실 여기는 다 공존하고 있잖아요. 아, 반딧불님도 너무 좋아요. 우리 언니도 반짝반짝하고 어쩜 그렇게 다 사랑스러울지 제가 감동받았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완벽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함께 있어서 즐거웠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칭찬할 수 있고 이렇게 옷을 보러 왔는데도 위로를 받을 수 있어서 저도 위로를 받았어요. 너무 행복하고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그러죠. 해피엔딩. 행운자. 예. 네, 언니들 사랑하고요.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셔서 오늘 참여하신 언니들 제 인생 추억 일기장에 꼭 남겨서 제가 두고두고 비타민처럼 먹을게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이벤트 공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너무 고마웠어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